네, 오늘은 하락을 전망하는 전문가가 많습니다. 하락이 4명이고요. 보합이 1명입니다. 먼저 이데일리온의 서영원 전문가, 하락장 예상하면서 차백신 연구소에 관심 가지고 있습니다. SK증권 서초 PIB센터 조윤석 PB센터장은 역시 하락장 예상하면서 이오테크닉스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타월투자증권 이성우 차장, 보합권장 예상하면서 LNF에 관심 가지고 있고요.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이사, 하락장 예상하면서 S오일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AJ인베스트먼트의 이재규 대표 역시 하락장 예상하면서 도화 엔지니어링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과 화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데일리온의 서영원 전문가가 연결돼 있습니다. 서영원 전문가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7거래일 연속 상승이죠. 2600선에 이제 근접하고 있는데 어떤 전략 준비하면 좋을까요? 네, 맞습니다. 지금 7거래 연속으로 상승을 하면서 여타 아시아 증권보다 증시보다도 우리나라 시장이 좀 강하다라는 것은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인데요. 아무래도 전고점이 직전에 놓여 있는 상황에서 미국 시장이 조정을 받았다라는 점은 한국 증시에서는 차익 실현 매물이 좀 출현할 가능성을 좀 염두에 두고 살펴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제 미국 시장에서는 크게 세 가지 정도의 이슈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로는 부채한도 협상이 여전히 좀 난항을 좀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저께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가 6월 1일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실제로 맞는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를 하면서 사실 마감 시한에 대한 부분들이 좀 더 뒤로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들을 했고 시간을 지연시킬 수 있다라는 점들이 좀 전망이 나오면서 부채한도 협상에 대한 우려감들이 다시 한번 커지는 모습이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미국의 제조업 PMI가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50을 예상을 했습니다만 48.5가 나오면서 제조업 지표 자체가 위축되는 국면에 접어들었다라는 점 역시 금융시장에서는 좀 부담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시장의 분봉을 살펴보면 막판에 좀 물량이 좀 더 출회하는 모습들을 만들어줬는데요. 러시아와 미국이 좀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부각되는 모습들입니다. 러시아와 미국이 좀 전투기가 좀 가까이까지 좀 부닥쳤다라는 얘기들이 좀 나오면서 지정학적 리스크, 그다음에 부채한도 협상, 그다음에 제조업 PMI가 하회하는 모습들을 보이면서 미국 증시 역시 전고점 자리에서 좀 차익 실현 매물을 좀 내놓는 모습들이 이어졌다라는 점에서 한국 증시 역시 좀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최근 수급들을 살펴보시면은 원달러 환율의 강세와 더불어서 외국인 수급들이 좀 강한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 그다음에 코스닥도 코스피의 키 맞추기에 따라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뭐 큰 폭의 하락을 우려하시기보다는 좀 쉬어가는 자리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주 후반에 가서 내일 같은 경우에도 FOMC 의사록이라든가 금통위까지도 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좀 굵직한 이슈를 앞둔 상태에서 최근 상승에 따른 일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보시면서 투자를 전략을 세우실 때는 공격적인 매매보다는 오늘은 좀 쉬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전략을 세워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 증시 하락이 우리 증시에도 좀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을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외국인의 수급과 원화 강세를 볼 때 큰 폭의 하락보다는 쉬어가는 장이 될 것으로 전망해 주셨고요. 자, 다음은 SK증권 서초 PIB센터의 조윤석 PB센터장 연결합니다. 조윤석 센터장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외국인들이 반도체를 싹쓸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전략 준비하면 좋을까요? 네, 반도체 부분은 여전히 유망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뭐 지정학적 이슈라든지 혹은 부채 한도 협상 이슈는 시장 지나가는 이슈라고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장을 여전히 끌어가는 것은 국내 수출주의 양대축이죠. 바로 자동차와 IT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IT 같은 경우는 지금 재고, 출하 그리고 생산 세 가지 요소를 좀 파악해 보게 되면 그 중에서 출하가 지금 늘어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출하가 늘어나는 것은 후공정 쪽에 좀 관심을 좀 많이 가져야 될 것 같고 출하가 늘어나게 되면 또한 중요한 효과가 있죠. 바로 재고가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바닥에서 지금 계속적으로 올라오고 있는 IT의 상승세는 유효하다고 보고 있고요. 이런 거시적 매크로 지표상의 리스크들이 그리고 노이즈들이 나오게 된다면 시장은 소폭 하락하지만 큰 폭의 하락은 당분간 나오기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오름 하락을 예측을 했지만 시장의 하락폭은 매우 제한될 확률이 높고 여전히 모멘텀이 있고 턴어라운드가 진행되고 있는 그런 업종의 하나에서는 계속
쪽으로 강한 마인드 가져가시면서 충분히 매매 가능한 영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하락세는 나타나겠지만 하락의 폭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해주셨고요. 다음은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영원 전문가님. 네, 오늘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은 바이오주 중에서 416구도를 좀 소개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차바이오텍 그룹에 속해 있는 백신 개발 연구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면역 치료제를 좀 개발하는 바이오 벤처 회사로서 사실 실적으로 좀 기대를 하시기보다는 성장성에 대한 부분들과 백신 임상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갖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면역 증강제 엘팜프와 리포팜 플랫폼에 대한 B형 간염 치료제를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염정선 대표가 연말에 B형 간염 백신 임상을 공개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내년 적극적인 사업화가 예상된다라는 점에서 이 점을 좀 모멘텀으로 좀 작용을 할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지금 6거래 연속으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좀 들어오면서 121선 지지받은 상태의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눌림목 자리를 이용해서 좀 공략을 해보신다라면 바이오주 관련된 종목에 있어서 좀 기대감을 좀 가져보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부분이니까요. 이 점 참고하셔서 차백신 연구소 좀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면역 치료제 개발과 관련해서 주목받고 있는 차백신 연구소 오늘 관심 종목으로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조윤석 센터장님. 네, 오늘은 IT 장비업체를 준비해봤습니다. 바로 그 업체는 이오테크닉스라는 종목인데요. 이오테크닉스는 우리나라에서 후공정 쪽에 2위를 다투려는 상당히 후공정의 강점을 갖고는 회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캐시마크로서는 계속적으로 레이저 마크 부분이 전 세계 70% 정도의 점유율을 차지할 정도로 꾸준한 수요가 이어지고 있는 편인데요. 앞서 시황을 설명드렸지만 반도체 부분의 후공정을 계속적으로 주목해야 된다. 이런 큰 맥락과 같은 계획을 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레이저 어닐링이라는 전공정 장비를 생산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전공정 장비는 반도체 수율을 굉장히 높여주는 장비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쓰임새는 계속 꾸준히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신규 장비가 다이싱이랄지 그루빙 장비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 부품목 같은 경우는 일본의 디스코사가 독점하고 있는 장비입니다. 이 장비의 신규 수주가 올해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장비 라인업이 다양화될 것으로 보고 있고 매출액이라든지 영업이익 측면에서 보게 된다면 지금은 저평가 구간이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오테크닉스 관심 종으로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